안녕하세요. 영수플러스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3과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높은 파샵 음과 높은 솔 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3옥타브 파샵, 그리고 솔. 이렇게 운지 배워볼 건데요. 3옥타브 파샵은 저희 원래 쓰던 파샵 운지 있죠. 왼손 1번, 2번, 3번, 4번, 오른손 4번, 5번이었는데, 여기서 왼손인 1, 2, 3에서 세 번째 손가락. 왼손에 세 번째 손가락만 떼주시면 되세요. 이 욕하는 손가락만 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2옥타브 파샵은 1, 2, 3, 4였는데, 왼손 1, 2, 3, 4. 3옥타브 파샵은 거기서 중간 손가락인 3번 손가락을 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샵 소리 나고요.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솔이 1, 2, 3, 4였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 마지막 5번만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왼손 1번만 떼주시면 되세요. 이 엄지만 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지 떼시고, 여기서 엄지 누르시면 1, 2 옥타브 떼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저는 도돌이 생략했는데, 연습하실 때 도돌이 다 포함해서 해주세요. 될 때까지 계속 도돌이 하세요. 손가락, 특히 레미, 파샵미 이런 거 손가락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도돌이 해주세요. 80.
네, 오늘 이렇게 레슨 3과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